안녕하세요. 범이다 피셨습니다. 오랜만에 아트 작업을 갖고 왔고요. 오늘 만들 건뭐 이거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맥손이죠. 여러분들 C4D 만든 회사에 그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거 제작하신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은 엑스파티클을 써서 제작을 했는데 제가 찾은 거는 그 엑스파티클 없이 이거를 제작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기회 되면 나중에 엑스파티클로 이거 제작하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네,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해외 튜토리얼은 네, 독일 형님 거고요. 이분 거좀 자주 좀 할게요. 작품이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길어가지고 저도 제작하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네, 그런 튜토리얼이어서 어쨌든 차근차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게 맥손 NFT 트리라고 하는데 제가 나중에 그 원본도 여기 원본이거든요. 주소가 있는데 나중에 링크를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제작을 하도록 합시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이거 잠깐 플레인을 좀 끄고, 자, 안에 그 네모, 네, 큐브 같은 거를 네, 저거를 제작해 볼 거고, 네, 간단한 모델링입니다. 간단한 모델링이라서 해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큐브를 제작해 주시고요. 네, 크기는 10으로 할게요. 10, 10. 10. 그리고 세그멘트는 2, 2, 2로 할 거고요. 저거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 가까이 가서 제가 NB를 켜서 그라우드 쉐이딩을 켤 거고요. 여기 이 점을 넓혀가지고 있는 여기 점들 넓혀가지고 저기로 구멍을 뚫을 거예요. 네, 사이에. 자, 그래서 자, 큐브를 에디터블 시킵니다. C 누를게요. C. C를 누르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포인트 모드로 갑니다. 포인트 모드. 여기죠. 포인트 모드로 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점들을 다 선택을 하면 돼요. Shift 누르면서 선택하고 선택하고 또 가서 선택하고 선택하고 다 선택하게 됐나요? 네, 다 됐죠. 오케이. 자, 여기 넓히는 방법은 네모 간단합니다. 네, 베벨을 넣어주면 됩니다. 베벨. 자, 그래서 단축키로는 MS고요. 네, MS고요. 뭐 단축키 잘 모르면 오른쪽 클릭하시면 여기 베벨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면 되고 숫자는 제가 정해온 숫자가 있으니까 그거 그대로 따라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프셋은 3이고요. 네, 그리고 Subdivision 1로 하면 이렇게 별 모양이 나오는데 이거 베벨에 보면 Depth라는 게 있습니다. 네, 깊이. 이거를 반대로 뒤집을 거예요. 반대로 뒤집으면 네, 마이너스 100% 되거든요. 이 옛날 버전은 어디까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R24, 아니 뭐야, S24인가요? 아니, R24인가? 어쨌든, 그 버전에서는 아마 100%될 거고요. 마이너스 100%가 될 거고, 어쨌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네, 다시 포인트 모드로 가서, 네, 이 점들을 다시 좀 선택할게요, 가운데를. 네, 이제 구멍을 뚫어야죠. 모델링에.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있고, 여긴 선택이 돼 있고, 아래쪽. 이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그냥 딜리트만 눌러주면 뻥 뚫립니다. 자, 뚫리고 얘를 이따가 볼륨 빌더 볼륨 매셔 이거 써서 할 거라서 얘를 조금 더그 부피가 그러니까 차이 있게 만들어야 돼요. 네. 지금 면이 딱 하나씩밖에 없잖아요. 약간 두께를 줘야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모델링 할때 이거 그냥 막으면 여기 면을 좀더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거 면을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여러분들, 폴리곤 모드로 갑니다. 폴리곤 모드로 들어가서 얘를 다 선택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서 여러분들 다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 보면 Remove N-Gon이라는 게 있어요. 보일지 안 보일지 모르겠네. 여기서 해볼까요? 안 되네. 네, Remove N-Gon이라고 있고요. 단축키로는 UE입니다. UE. 그래서 딱 누르면 이렇게 다시 면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얘를 어떻게 두께를 줄 거냐면요.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두께를 줄 거예요. 자, 그래서 막 이렇게 늘리는 게 아니고요. 자,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면을 다 선택한 상태에서 D를 누르면요. D를 누르면 익스트루드가 열려요. 열리죠, 이렇게. 자, 오프셋을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스 1.5cm를 줄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캡스가 있어요. 자, 캡스를 누르면 그 부분들이 다시 채워집니다. 신기하죠? 자, 그렇게 하면 네, 이런 식으로 약간 부피가 차있게 만들어집니다. 두께가 있죠, 이제. 자, 그런 후에. 자, 그런 후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얘죠. 얘를 둥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팔각형이 만들었을 거예요. 팔각형. 둥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다가 Subdivision Surface를 넣으면 이렇게 됩니다. 네, 좀 엉망이죠, 모양이. 네. 물론 이 모양을 써도 상관없지만 좀더 정육면처럼 보이게 좀 해볼게요. 자, Subdivision Surface를 꼽고 자,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베벨을 하나 더 넣어주면 돼요. 베벨. 자, 여기다가 베벨 디포머를 넣을게요. 자, 그래서 밑에 보면 베벨 디포머 있죠? 여러분들 쉬프트 키 누르면서 클릭하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데 여러분들 이 베벨 디포머는 챔퍼를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다 베벨 넣는 게 아니고 그 면을 더 만들어 주는 거예요. 면을 모델링 할때 섭디비전 쓸 때는 면을 넣어야지 이렇게 좀더 좋은 모양이 나오죠. 그 선을 더 추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프셋은 0.5로 하고요. 0.5로 하고, 그리고 이런 삼각형을 좀 없앨게요. 이런 삼각형들 있죠, 이런 거. 없애가지고. 자, 그거는 여기 앵글 스레쉬홀드 있죠. 이거를 살짝만 올리시면 돼요. 50도? 네, 50도 정도만 올려도 없어지죠, 이쪽에. 자, 그리고 Subdivision Surface를 누르면, 예, 동그랗게 되고, 깔쌈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됐죠? 자, 그리고 얘를 하나의 그냥 오브젝트로 만들어 버릴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저는 그 스크립트가 있어요. 근데 이거 스크립트는 제 하단에 있어요. 이게 에디트 옵티마이즈라는 스크립트예요. 그래서 이거를 에디터블 시키고 옵티마이즈는 여러분들 그 점을 이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누르면 이렇게 한꺼번에 딱 이어지게 돼요. 이어지게 되는데 혹시나 나는 이거 스크립트가 없으시면 어떻게 하냐면요. 커넥트 오브젝트를 누릅니다. 커넥트. 네, 커넥트 오브젝트를 연결해주고, 얘를, 그 다음에,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하시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시 보여드릴까요? 하고, 커넥트 연결하고, 오른쪽 클릭, 커넥트 오브젝트 딜리트. 자, 해서,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고 이름은 큐브로 이름을 지을게요. 됐죠?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리고 가운데 자 이게 영상을 다시 보여드리면 저 안에 그 구체가 하나 있습니다. 네, 구체가 있는데 저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죠. 저건 뭐 그냥 스피어로 만드는 거예요. 자 해서 스피어를 꺼내고 여러분들 크기는 이게 되게 작죠? 그래서 3.5cm고요. 반지름은 세그멘트는 24로 늘리고요. 타입은 에코사히드론으로 바꾸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렇게 안으로 쓱 들어갑니다. 됐죠?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델링은 어느 정도 됐고, 이따가도 건들 거예요. 네, 이따가 좀 건들 거라서 잠깐 안 보이게 좀 할게요. 얘들을. 자, 그 다음에 저거 있죠? 이렇게. 제가 닿는 부분도 있죠? 스피어들이. 네, 공간. 그 공간을 얘기하는 거, 공간. 표시되는 공간들. 저걸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이거는, 네, 어떻게 만드냐면요. 자, 해봅시다. 먼저 스피어를 꺼내주시고요. 스피어를 꺼내고, 세그멘트 16, 그리고 아이코사이드론으로 할게요. 네, 아이코사이드론을 많이 씁니다. 왜냐면 이게 삼각형으로 돼 있어서 좀더 안정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볼륨 빌더 볼륨 메셔를 넣을 거예요. 볼륨 빌더, 볼륨 메셔. 맞죠? 그리고 당연히 볼륨 빌더가 밑으로 내려가고, 스피어가 볼륨 빌더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복셀 사이즈는, 근데 이게 작게 할수록 좀더 자세하지만, 뭐, 스피어는 괜찮습니다. 뭘로 하든. 자, 복셀 사이즈는 어쨌든 5cm로 할 거고요. 이렇게 하면 찌그러진 공이 되잖아요. 근데 스피어를 누른 다음에, 여기 보면, Perfect Primitive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걸 누르게 되면, 똑바로 그 원이 만들어져요. 구체가.
자, 그 다음에 이거를 통해서 공간을 만들 거예요. 이게 전체 공간이고요. 이렇게 막, 얘가 막, 그, 눌렸다가 이렇게 빵 모양 만들어지고 막 이럽니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우선은 여러분들 랜덤 필드를 꺼낼게요. 랜덤 필드. 자, 저는 여기 꺼내져 있고요. 아마 필드가 어디 있을까요? 어딘지 모르겠네요, 필드가. 네, 잘 모르겠으면 Shift C를 눌러가지고 랜덤 필드 있죠? 네, 랜덤 필드 이거. 그래서 넣어주시면 되고, 저는 여기서 그냥 꺼내서 쓸게요. 랜덤 필드를 꺼내고, 자. 그다음에 노이즈 타입은, 네, 노이즈 타입은 보로니 3로 할게요.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들 자유에 맡겨도 될것 같아요. 네, 저 모양 만드는 거는 노이즈의 이 모양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스케일은 무진장하게 늘릴게요. 5000 정도. 네, 너무 그, 이게 스케일이 낮으면요. 되게 조금 좀 뜨문뜨문 이렇게 일어나서 저게 통째로 안 일어나요. 애니메이션이. 그래서 스케일을 엄청나게 늘린 거고. 그리고 거기 움직임을 줘야 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스피드는 20% 줄 거고요. 루프 피리어드는 200 프레임을 줄 거예요. 그래서 총 영상 길이를 조절을 여기서 해볼게요. 자, 컨트롤 D로 눌러서 프로젝트 세팅 가서 네, 유럽식으로 할게요. 25 프레임. 그리고 총200 프레임 쓸게요. 됐죠? 썼습니다. 자, 그리고 가면 다시 바꿔야 돼요. 네, 200 프레임으로. 그래야지 200 프레임마다 루핑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 됐어요. 이제 세팅은 다 됐고, 이제 이 랜덤 필드를 어디다 넣냐면, 볼륨 빌더에 넣습니다. 그래서 볼륨 빌더에다가 쓱 넣습니다. 자, 넣고, 자, 우선은 여기 보면 볼륨 타입 있죠? 이거 제가 처음 써보는데, 볼륨 타입에 따라 또 모양이 좀 다르더라고요. 이제 들어가면 여기 포그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나 나는 이 볼륨 빌더를 쓸때 약간 유기적인 느낌을 줄 때는 포그로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포그를 누르면 조금 작아지긴 하는데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블렌딩 모드를 민으로 바꿀게요. 미니멈. 최소한 뭐 쓴다는 것 같아요. 네, 정확한 의미는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이렇게 작아지게 되고,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네모나게 변했냐? 동그라미가. 자, 랜덤 필드 누르면 여기 크리에이션 스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면 박스로 되어 있죠, 박스. 네, 그래서 박스가 된 거예요. 네, 이거를 옵젝트 빌로우라고 하면 이 옵젝트죠. 옵젝트 빌로우면 스피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걸 쓰는 건데 그럼 이렇게 둥그렇게 변하고요. 자, 움직임을 한번 볼게요. 네, 아까 모양이 좀 비슷하게 나오죠? 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좀 모양이 좀 찌글찌글하잖아요. 네, 부드럽게 해줍시다. 그래서 스모그? 포그 스무드를 이렇게 하나 넣어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약간 이렇게 찹쌀떡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쁘게 만들어지죠. 자,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자, 이 공간 안에다가 넣을 거예요. 자, 이제 그 테크닉을 네,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그 전에, 얘를 다루기 전에, 그, 우리가 만들었던 스피어랑 큐브 있죠? 네, 큐브, NA를 눌러서, 네. 자, 이거를 여러 개를 만들어야죠. 네, 방금 우리가 봤죠? 여러 개 만든 거. 그래서 여기다가 클로너를 넣습니다. 클로너를 넣고, 사이즈는, 네, 이거 서로 붙여야 되니까, 사이즈는 12. 네, 서로 이렇게 붙일게요. 아니, 뭐, 아예 붙이거나 상관없습니다. 완전 붙이려면 여기를 10으로 해야죠. 이런 식으로 되고, 저는 잠깐 띄워놓을게요. 12. 그리고 개수는, 여러분들, 이 공간을 채워주면 돼요. 아까 스피어 있죠, 이거. 이 공간. 그거 채워주면 돼요. 그만큼. 그래서, 개수는 17. 17, 17 정도야.
네. 자, 컴퓨터가 좀 느려졌네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그 테크닉을 쓸 건데, 얘를 가두는 거예요. 이 볼륨 메쉬 안으로. 어떻게 하냐면요. 우리 볼륨 이펙터라는 게 있어요. 볼륨 이펙터. 그렇죠. 예. 자, 보면 이펙터 중에 볼륨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쓸 건데, 이거는 어떤 볼륨에 너는 가둘 거니 하는 디포머예요. 그래서 볼륨을 하고, 볼륨 오브젝트는 당연히 우리가 가두고 싶어 하는, 어떤 공간을 가두고 싶어 하는 것을 볼륨 오브젝트에 넣는 거기 때문에 볼륨 메셔를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그리고 파라미터 가서, 우선은 얘가 둥그렇게 그 아까 그 거기에 가두기 위해서는 트랜스폼 모드를 여기 리매핑으로 바꿔야 되는데, 이렇게 바꿔주고, 그리고 앱솔루트 스케일을 누르고 얘랑 플레이를 해보면 왜안 되지? 안 되고요. 그리고 아, 네, 제가 깜빡한 게 있죠. 근데 이펙터를 작동시키려면 예, 클로너에 가서, 예, 이펙터를 넣어야죠. 볼륨에다가. 이렇게. 자, 그러면, 됩니다. 제 기본적인 걸 까먹었네요. 자, 됐죠? 자,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 이렇게, 뚜뚜뚜뚜뚜 없어지고, 네, 좀 늘어나고, 뭐, 이렇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근데 문제가 저는 그 아까 이렇게 막 없어지는 거좀 싫어해요. 없어지는 거 싫어하기 때문에. 아, 그리고 혹시나 파라미터에 이거 스케일 부분은 여러분들 입력 값을 이거 해주시면 돼요. 스케일, 유니폼 스케일, 앱솔루트 스케일, 스케일은 마이너스 1. 근데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 다시 이어서 가면 얘가 없어지는 게 싫기 때문에 이걸 이제 약간 서서히 줄어드는 것처럼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 그거는 딜레이 이펙터를 쓰면 돼요. 딜레이 이펙터. 자, 그래서 가서 여기 딜레이죠. 시계 모양 놓고요. 자, 우리 까먹지 말고 클로너의 이펙터에 딜레이를 넣습니다. 자, 넣고 딜레이는 이펙터 가서 그냥 블렌드를 쓸 거고요. 스트렝스는 75%일 거예요. 자, 그래서 플레이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작아지고, 작아지면서 없어지죠? 늘어나는 것도 마찬가지고. 네, 이렇게 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큐브는 다 했는데, 우리 스피어도 만들었죠? 네, 저것도 넣읍시다. 그래서 이 코너를, 여러분들 이름을 좀잘 지어봅시다. 코너 큐브고, 얘를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큐브는 다 지우고요. 그리고 우리 스피어를 넣어야 되죠. 스피어를 넣고 스피어가 이렇게 쓱 들어갑니다. 자, 우리 이름도 큐브 스피어라고 이름을 짓고요. 자, 됐죠, 이렇게. 자, 이제 뭐 만들 거냐면 저 철창을 만들 거예요. 철창. 네, 철창을 만들고요. 그리고 저 스피어에 사실은 저 가까이 가 보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저 철창에 따라. 네, 저것도 작업을 할 거예요. 자, 철창을 만듭시다. 자, 이게 사실은 해외 튜토리얼에서는 두 가지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저는 그냥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네, 여러분들 그 철창 만드는 게 어터머레이 우리가 아마 일반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어터머레이를. 근데 여기서 어터머레이를 쓰진 않고요. 볼륨 빌더 볼륨 메셔로 만듭니다. 그래서 그거를 쓸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큐브를 만들어줍니다. 큐브를 만들어주고 나머지는 끌게요. 철창만 만들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하고, 큐브에, 그냥 뭐 그리드라 이름 줄게요. 그리드. 그리고 사이즈는 20에 20에 20으로 만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리고, 이렇게 놔둘 건데,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자, 중요한 게, 철창을 만들려면, 디스플레이 태그.
자, 우리 보통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철창을 제가 이것도 만들고 싶어요. 이 선을 이렇게 이렇게 또 이어지게 다 만들고 싶은데, 여러분 그냥 큐브를 큐브 보면 세그멘트를 2로 늘렸잖아요. 그러면 안쪽까지 안 보입니다, 선이. 저거까지 만들어야 돼서, 저거 테크닉은요, 여러분들 이거 제가 디스플레이 태그를 지웠고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 보로니 프랙처를 통해서 그걸 만들 수 있어요. 안쪽에 선을. 자, 그래서 그리드를 그냥 쪼개는 거죠, 이거를. 자, 그래서 모그라프 들어가서 보로니 프랙처를 Alt 누르고 클릭하면 여러분들께 깨진 모양이 나오는데, 그거는 포인트 여기 제너레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모양이 나오는 거고요. 얘를 지우고요. 지우고 다시 그 큐브를 그대로 넣어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이고, 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리드 들어가서 세그멘트를 1씩 네, 다시 바꿔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자, 됐죠?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모양으로 잘렸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그거 해야 돼요. 에디트 옵티마이저를 누를 건데,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거 없이 하는 방법은 스크립트 없이. 자, 커넥터 오브젝트를 연결하고 선택해서 오른쪽 클릭, 커넥터 오브젝트 딜리트 이렇게 해서 연결하고요. 자, 얘를 그리드라 이름 짓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엄청난 태그들이 생기는데, 사실 이거 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선만 쓸 거기 때문에 지웁니다, 이거. 자, 됐죠? 자, 그래서 이거 한번 볼게요. 정말 선이 저 안쪽으로 생겼는지. 네, 보면 안쪽에 선이 생겼죠. 여기 안쪽. 생겼습니다. 자, 이제 이거를 선으로 만듭시다. 자, 라인 모드 들어가서, 자, 컨트롤 A를 누릅니다. 예, 선을 다 선택할 거라서. 그리고 예, 오른쪽 클릭하면 여러분들 edge to spline 있습니다. 이건 스플라인만 남긴다는 거죠. 누릅니다. 자, 그러면 그리드 밑에 그리드 스플라인이 생기고요. 이걸 밑으로 뺄게요. 그리고 그리드는 지워줍니다. 큐브는. 그러면 선만 남아요. 남았죠? 이렇게. 자, 그리고 이거를 이제 볼륨 빌더, 볼륨 메셔를 통해서 만듭시다. 볼륨 빌더, 볼륨 메셔. 넣고, 이름을 그리드라고 합시다. 볼륨 메셔에. 그리고 얘를 이렇게 넣읍시다. 으이구, 엄청나게 늘어났죠? 줄입시다. 복셀 사이즈는 네, 선이기 때문에 그냥 작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0.1을 주고요. 그리고 지금도 두꺼운데, 자, 그리드 스플라인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이 두꺼워진 이유가, 뚱뚱해진 이유가 여기 레이디어스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도 작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0.3 정도. 자, 근데 이렇게 조각 조각이 나 있죠? 네, 거기에 밀도를 좀 줘야 됩니다. 두께감을 좀더 줘야 돼요. 덴시티를 그래서 5 정도 줄게요. 자, 됐죠? 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Subdivision Surface까지 넣으면, 아이고, 조금 더 깔끔해지긴 하는데, 넣지 말죠, 그냥. 네, 넣지 말죠. 나는 좀 깔끔하게 쓰고 싶으시면 Subdivision Surface 하나 더 넣어가지고 완성하셔도 됩니다. 자, 이제 뭐할 거냐면, 아까 우리 스피어 있죠? 네, 이거 스피어에다가 여기 구멍을 뚫읍시다. 여기 관통하잖아요. 네, 저걸 만듭시다. 그래서 우리 클로너 스피어 있죠? 그냥 꺼내놓읍시다, 우선은. 자, 꺼내놓고, 네, 그리고 얘 있죠? 철창. 철창도 얘는 그거 해야 돼요. 하나의 오브젝트로 만들게요. 자, 그래서 오른쪽 클릭해서 그냥 current state object 할게요. current state object를 눌러서 만들어주고, 얘는 필요가 없죠. 자, 두 object가 있고요. 자, 볼륨 빌더, 볼륨 메셔를 또 씁니다. 또 쓰고, 네, 이름을 스피어라고 이름을 지을게요. 자, 그리고 둘다 넣습니다, 여기다. 자, 됐죠? 이렇게 넣고,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사실 그리드에 서브트랙을 하면 될줄 알았는데 안 됩니다. 얘를 조금 더 뭔가 이제 정확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제 추측입니다. 좀더 뭔가 그 볼륨감을 좀 줘야 돼요. 저거 작동을 시키려면. 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보면 폴더가 있습니다. 폴더를 누릅니다.
그리고 이 그리드를 넣었습니다. 넣고 얘를 서브트랙 할게요. 근데 그리드 안 보이죠? 자, 여기 보면 SDF 스무드 들어가면 여기 보면 딜레이 텐 1호 들어가 있는데 이거 약간 뭐 부피감을 좀더 주는 것 같아요. 네. 예전에 써봤는데 그런 기능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여기 오프셋을 0.7 해주고 잘 되는 것 같죠? 아, 그리고 복셀 사이즈. 네, 복셀 사이즈도 됐죠. 하면 0.2 이렇게 하면 나타나죠. 네. 잘 나타났고 여러분들 스피어는 자 눌러서 지금 약간 찌그러졌죠. 골프공처럼 프리미티브 퍼펙트 프리미티브를 눌러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뻥 뚫려 있고 자 여기는 더 이상 건들 게 없고 그리고 좀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다. 그래서 SDF 스무드라 넣어서 네, 이렇게 넣고 복셀 디스턴스는 1로 해서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듭시다. 아, 됐죠? 네, 이 정도면 됩니다. 네, 어차피 잘안 보이기 때문에 좀더 괜찮습니다. 자, 됐어요. 자, 그래서 구멍 뚫린 스피어를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아까 마찬가지로 다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네, 또 커런트 스테이트 오브젝트 할게요. 자, 그래서 스피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는 지우고, 자, 우리 코너에다 다시 넣으면 돼요. 이거는. 자, 그래서 이따 만들고, 자, 우리 케이지 만든 건 어디였죠? 아이고야, 케이지를 남겨놨어야 되는데, 네, 그리드이죠, 이거. 빼놓고 합시다. 그리고, 이 스피어, 이 스피어는 뭐야? 자, 얘를 current state object 하고, 내리고, 지우고. 됐죠? 그리고 스피어를 다시 콜론에 넣고, 철창. 네, 철창 넘겨드립니다. 아프겠네요. 자, 이제 다 했어요. 네, 다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 다 킵니다. 자, 됐죠? 자, 됐고요. 자, 그리고 우리 철창도 크로너를 통해서 넣읍시다. 그래서 복사를 하고요. 크로너 스피어를. 제 컴퓨터가, 지금 컴퓨터 오래 켜서 그런지 느려지네요. 그리드를 넣고, 스피어는 지우고, 그리드를 넣습니다. 여기다. 아, 됐죠? 네, 아마 방송 같이 키면서 CPU가 좀 많이 느려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넣어서, 다 했어요. 네. 근데 이거 이제 텍스처랑 라이팅하고 뭐그할 건데 우선 여러분들 그 세팅하기 전에 텍스처를 넣기 전에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그 저렇게 큐브마다 색깔 다르겠죠? 네. 이거 많이 쓰는 테크닉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자, 큐브에다만 색깔을 따로 넣고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 우리 랜덤 이펙터 있죠? 랜덤 이펙터를 꺼낼 거예요. 자, 꺼내고요. 그리고 파라미터 가서 포지션 다 끄고요. 다 필요 없어요. 여기 컬러 모드를 이펙터 컬러 있죠? 이거를 해주면 이따가 재질 만들 때 네, 이걸 통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우리 이펙터를 넣었기 때문에 클로너에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랜덤을 이렇게 넣어줘야 됩니다. 클로너 큐브에다가. 자, 그럼 색깔이 다 보이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면 되고요. 자, 이제 제가 작업했던 거를 보여드릴게요. 됐죠? 네, 이렇게 만든 거고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우선은 재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제가 만든 재질은, 글로시 메테리얼로 만들었고요.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수지를. 글로시를 만들었고, 노드 에디터 가볼게요. 자. 만들었고, 러프니스 값은 제가 0.2로 했고요. 네, 여러분들 뭐 변경하셔도 상관없고, 재질 별로 안 어렵죠? 네, 컬러 쉐이더랑 컬러라이저 넣어가지고, 네, 컬러라이저의 이 색깔은 여러분들 직접 제작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난잘 모르겠다면, 모드 프리셋 들어가서 원하시는 그레디언트를 사용하시면 돼요.
컬러 쉐이더를 꼭 넣어줘야 되고. 자, 그리고 재질을 다 만들었고, 이거 재질은 여러분들 코너에 넣는 것보다는 Subdivision Surface. 아, 제가 큐브를 그냥 이렇게 넣었군요. 네, 여러분들 큐브에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고. 그리고 메탈. 네, 제가, 저는 좀 다르겠는데, 이 메탈이 아마 없네요. 설정한 데가. 아닐까? 이렇게 들어가 있네. 프레이 메탈 브러쉬는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그거 갖고 온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한번 볼게요. 스펙큘러는 이렇게 돼 있고, 러프니스만 0.1을 준것 같네요. 나머지 세팅은 안 바꾼 것 같은데. 네, 나머지 세팅 안 바꾸고, 러프니스만 이렇게 0.1을 줬네요. 아마 스프레드 값 이것도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만들어주시면 되고, 그거를 그리드랑, 네, 스피어에다가 쓱 넣으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라이팅을 안 보여드렸군요. 자, 카메라 위치는, 자, 카메라는 제가 300mm 썼어요. 원래 원본이 되게 아이소메트릭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초점거리를 엄청나게 크게 줬어요. 300mm를 줬고요. 그리고 위치 같은 경우는, 네, 이거 그냥 일시정지에서 봐주시면 돼요. 엄청 멀리 있을 거예요, 카메라. 네. 봐주면 되고요. 그리고, 옥테인 제가 HDRI를 넣고요. 파란은 그냥 HDR 넣고, 이게 검은색이거든요. 그래서 검은색 배경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비지벌 인바이러먼트로 바꿔준 거예요. 이거를 레드 검은색이 나옵니다. 배경이. 그리고 하나는 그냥 제 있던 HDRI 하나 넣은 거예요. 하나 넣고 다른 빛은 네, 이거 하나 넣었는데 옥테인 라이트를 하나 넣었어요. 여기 앞쪽을 좀 밝게 했죠? 좀 밝게 했고 이거 세팅은 위치는 여러분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아마 타겟 태그를 달았어요. 그 옥테인 타겟 라이트를 썼고요. 위치를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위치를 봐주면 되고 그리고 옥테인 라이트 세팅 가면 이런 식으로 줬습니다. 파워 온, 50, 온도는 조금 높게 해서 약간 푸른빛 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된것 같네요. 예, 다 됐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트 작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